1972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아, 저희 남편이 직업 군인인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중대장 보직을 받고 전방으로 들어갔어요. 오. 주인 아줌마한테 아줌마 화장실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대요. 네. 저기라 그래서 가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줌마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온막 같은 초가집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네. 벽돌 두 개가 있으니까 거기서 일을 보래요. 아, 그러니까 선생님 우리가 생각해 있는 이렇게 밑에 파인 것도 아니고. 아니고. 벽돌 두 개 위에서 누면 배가 벽돌 누구... 뒤에서 일을 보시고 네. 걸음을 덮어서 삽으로 떠서 버리래요. 네. 제가 적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화장실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못 썼죠. 어? 근데 이게 참는다고 계속... 한 3일 되니까 배가 딱딱해지고 어허.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결국은 병원에 가서 해결받습니다. 어머나. 아니, 진짜 화장실 그... 때문에 그럼 스트레스 진짜 그...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그럼 오매불망 화장실 좋은 집 생각만 하셨겠어요? 그 당시에 아파트가 저기 이태원에 군인 아파트 12동이 있었고 마포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없었어요. 서울 시내. 예. 그러면은 뭐 아파트 간다는 건 그야말로 꿈이었겠습니다. 그냥. 꿈이죠. 아하. 근데 그 꿈은 혹시 실현이 됐습니까? 아, 당연하죠. 오, 어떻게 해요? 이제 5년 후에 우리 남편이 이제 서울로 보직을 받아서 왔어요. 네. 그래서 군인 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네. 1년 반 만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됐어요. 됐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서 맨 먼저 간 게 제가요 화장실 그 문을 잡고서 엉엉 울었어요. 감사해서 집 안에 있는 화장실 너무 감사해서 울었어요 제가. 아파트와는 좀 모습이 다른 것 같은데 그때 네. 그 시절의 아파트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볼까요? 저는 1986년도에 아파트에 처음 살게 됐어요. 그때는 아파트에도 네. 연탄할 때는 연탄 보일러를 쓰더라고요. 집 안에 연탄 넣으면 가스 문제 때문에. 네, 근데 저 그 연탄 보일러가 집 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네네네.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 밖에 연탄 아궁이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서 그 아궁이에 연탄을 넣으면 그게 아궁이가 거실과 방으로 연결되어서 연탄이 막 불이 일면서 집이 따뜻해지는 거. 복도에 그러니까 연탄 아궁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문제는 네. 아, 그 연탄 보일러 때문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왜요, 선생님? 연탄을 미리 갈면 아무래도 방이 이제 추워지니까 아이들이 또 감기 들거나 그럴까봐 예. 미리 연탄을 안 갈고 항상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아 3시쯤 갈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아 이거 5시까지는 괜찮겠구나 이렇게 네. 체크를 했죠 저희가. 아이고. 그럼 선생님은 새벽 3시 5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겨울에는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서 연탄을 갈고 그랬는데 네.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항상 연탄재를 실어가는 연탄 수거차가 새벽에 오는 거예요. 아 맞아 맞아. 네네. 그래가지고 꼬박꼬박 졸면서 이제 마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살기 좋은 대목을 우리 힘으로 만드세 이렇게 나오면은 제가 빨간 센스 대하에다가 연탄재를 가득이고 연탄재를 받는 그 수거차에다가 버리고 집에 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 있다가 제가 이제 기름 보일러를 쓰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네. 선생님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셔도 되는 거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고 잠을 실컷 자도 되고 좀 이렇게 그런 연탄재를 버리지 않아도 돼서 참 그렇죠. 좋았는데 그 기름 보일러는 기름 보일러들 또 만만치 않은 게 있더라고요. 왜요? 뭐가 불편했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아주 산 밑에 저기 좀 변두리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가게에 저희가 기름 좀 갖다 주세요 전화를 해도 빨리 오질 않은 거예요.
기름이 떨어질까봐 조마조마조마 하고 아껴 쓰고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기름통에 어떤 때는 보면 기름이 조금씩 새가지고 그 냄새가 아파트에 퍼지니까 막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 조금씩 새는 기름 때문에 혹시 불이 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했었어요. 불안하죠 그러면. 네네. 그래서 1990년도에 드디어 가스보일러로 이사갔어요. 네, 가스보일러로 이사가가지고 가니까 연탄을 안 갈아도 되고 기름통에 기름을 안 채워도 돼서 너무 좋고 정말 가스보일러가 최고예요. 아니 진짜 아파트 하면은 무조건 그냥 편하고 따뜻하고 이렇게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변천사가 있었네요. 아 확실히 초창기 아파트하고 지금의 아파트하고는 정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때 그 시절 아파트의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역사는 중앙산업이 준 종합 아파트가 있으나 현대적인 구조의 대규모 집단 아파트는 62년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세워진 마포 임대 아파트입니다. 아, 62년. 70년대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인구의 팽창으로 혁명의 존속을 위한 단순한 삶에서 생활을 즐기고 활용하는 삶으로 의식 구조도 변천됐다. 10평 미만의 서민용 아파트 건설이 20, 30평의 중산층 아파트 건설로 이어졌고 냉난방 시설을 완비한 5, 60평의 고급 맨션 아파트의 건설로 확대됐다. 오늘 일반에게 공개된 분당 신시가지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구경하러 나선 8만 명의 인파와 차량은 성남 입구는 물론이고 주변 도로 모두를 하루 종일 마비시켰습니다. 단지 집을 구경하려는 행렬이 지난번 추석 때 비춰졌던 귀객 행렬과 조금 더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명절 느낌이네요. 길거리에서 컵라면 한 개에 1,000원, 담배 한 갑에 1,000원 이상씩을 주고도 사기 어려울 만큼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시공회사 측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는 버스는 교통 혼잡으로 서너 시간이 넘도록 오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로 사정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5개 시공회사가 한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짓는 바람에 모델하우스 공개장은 마치 시장 바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금은 뭐 진짜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빼곡하죠. 아유, 저렇게 고층 아파트도 보이고요. 자, 아파트 생활을 우리가 이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아파트에 안 사시는 분들도 뭐 한 절반은 됩니다만 워낙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오늘 좀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 다른 무엇보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충반 선생님, 옛날 아파트 보니까 아마 기억이 좀 나실 텐데 아파트에 들어갔더니 야 이런 신기술, 이런 신문화가 있더라 뭐 그런 게 있었습니까, 선생님? 저는 그때 당시에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만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단독에서만 계속 살다가 네. 1984년에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를 입주했어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입주하고 보니까 이로운 점, 편리한 점이 내 손가락이 모지라서 못할 만큼 많은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따뜻한 물 나오고 화장실 좋고 뭐 이런 편리 시설들 얼마나 많은지 있었다. 모르는데 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시부모님 하루는 산책 나간다고 나가셨는데 네. 영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똑같은 동이 그렇지. 많잖아요. 동을 헷갈려가지고 왜냐면 현관도 다 똑같고 이러다 그렇지, 보니까 똑같이 생겨서 예, 아마 그 다른 동에 가셨거나 뭐 그러지 않았으면 싶네요. 아, 저도 그죠? 그런 줄 알고 안 되겠어서 이제 모시러 나갔죠. 네. 나가서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섰는데 2층 엘리베이터 문 쫙 열리는데 네. 두 분이 손을 꽉 잡고 막 너무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너무 신기해서 1층에서 누르고 12층에 올라가고 어른들도 또 12층에서 누르고 1층 내려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반복을 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산책을 안 가시고 첫 번에는 어지럽고 좀 겁도 나고 그러더니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위에 올라가니까 12층 가니까 공기가 다르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주거 환경이고 새로운 문물이 많이 시도돼서 정말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거 참 신기했다. 천지가 개벽했다 생각하신 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나는 이럴 때 참 아파트 신기했다 하시는 분. 오연승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이시는데요. 말씀해 주실래요? 제가 그
80년대 초에 저도 난생 처음 아파트를 이사를 했어요. 그 아파트가 1층 그 현관에 들었을 때면은 예.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뿌듯하고 좋았어요, 기분이. 제가 마침 그 아주 그 양쪽에 다섯 가구씩 열 가구를 세를 주고 사는 대저택 주인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 너무 그, 기분이 좋았어요. 그 동이 다 내 거 같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가 이제 처음 아파트 이제 아들이 이제 입주를 했다니까 예. 어떻게 생긴대냐 구경을 오셨어요. 오셨는데 1층 현관을 딱 열어드렸더니 들어오시더니 하얀 버섯에 하얀 고무신을 신으셨는데 아 고무신을 얼른 벗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아, 집에 오시기 전부터? 네네. 공동 현관에서? 네네. 공동 현관에서. 거기가... 어머니 왜 그러셨대요? 아 집안에 들어왔음 당연히 신발을 벗어야지. 아니 신발을 신고 어떻게 이게 불경스럽게 올라가느냐고. 그쵸. 보시기에 유리문 열었고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맨발로 그냥 올라가는 줄 아셨던 거예요. 어머니께서. 그래서 이제 모시고 5층까지 걸어서 올라갔더니 네. 우선 그 옛날엔 그 뒷베란다에 유리문 그런 것도 없었어요. 내려다 보시더니 야, 이 집은 주춧을 단단히 했더니 이거 바람 불으면 넘어가지 않겠냐. 아, 그렇죠. 그런 높은 건물이 처음이시니까. 네네. 어머님 난생 처음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시고 양변기를 처음 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그것도 신기하시고 정말 어머니께서도 저처럼 이 큰 집에 부자 된 느낌을 받으시고 내려가셔서 전 지금도 그 아파트의 추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